세별 씨, 이번에도 문제가 별로였습니까? 어땠어요? 그냥 제가 번지 점프 네 번 할게요. 그러면 혁명이 세별 씨한테 따로 문제 하나 거기서 하나 줘요. 왜냐면 이건 벌칙을 좀 그래.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왜 너무 하나 푸세요. 야, 같이 풀어보자. 세탁소 주인. 긴장돼. 제일 좋아하는 차는? 세탁소 주인. 세탁소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차. 세탁소 주인이 아닌지도 아니고. 알고 있는 게 알 것 같은데 고통스럽네. 알고 있으면 당신은 아저씨입니다. 고통스럽네요. 이거 약간 꽃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 같은 수준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건 뭐야? 꽃은 뭐야 또? 시드니? 거의 그 수준의 어떤. 더러운 걸 좋아하겠지. 더럽기도 하겠지만. 아, 저 알겠어요. 구기자, 구기자. 정답! 맞아요? 구기자. 구기자 차입니다. 야, 정말 명저네요, 명저. 기대된다, 근데. 진짜 재밌어. 정말 명저예요. 다음 주에 책 읽어드립니다. 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. 설민도 선생님이 이걸로 강독을 하겠다. 아. 자, 여러분 문제 주세요.